안녕, 난 타요야. 구독 버튼을 눌러 타요의 친구가 되어줘. 긴급출동 타요와 가니. 화창한 아침입니다. 저기 꼬마 자동차 학교가 보이네요. 지금까지 다양한 자동차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제 그림에 있는 자동차들의 직업을 맞춰볼까요? 네! 자, 공사장에서 일하는 이 자동차들은 누구일까요? 포크레인이요! 레미콘이요! 불도저도 있어요! 맞았어요! 그럼 불이 났을 때 출동하는 자동차는? 소방차요! 그럼 이 자동차는? 배달트럭이요! 잘했어요. 이렇게 우리 주변엔 다양한 자동차들이 있답니다. 내일은 오늘 배운 다양한 직업들을 실습해 볼 거예요. 와, 신난다! 재밌겠다! 스피드와 샤이는 배달트럭 역할을 해볼 거고요. 네! 좋았어! 로기와 라니는 중장비 체험을 해봐요. 네! 야호! 중장비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타요와 가니는 소방차 역할을 해볼 거예요. 네! 너희가 소방차라니? 우리 낚을 수 있겠어? 그럼 당연하지! 우리가 제일 잘할걸? 직업 체험을 잘하고 오면 칭찬 스티커를 줄 거예요. 우와! 모두들 열심히 해봐요. 네! 다음 날 타요와 가니는 소방차 체험을 하러 긴급 출동 센터에 왔어요. 프랭크! 안녕하세요. 어서 와. 준비는 됐니? 네. 정말 기대돼요. 그래. 그럼 소방 훈련을 시작해 볼까? 네. 먼저 출동 준비를 해볼 거야. 출동 준비요? 전 해봤어요. 그래. 하연은 경찰 체험할 때 해봐서 잘 알겠구나. 네. 불이 나면 빨리 장비를 가지고 출동해야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어. 그렇구나. 자, 그럼 타요가 먼저 해볼까? 네. 출동 준비. 출동 준비. 출동 준비. 경방등 장착. 고정장치 장착. 소방용품 장착. 장착. 출동 준비 완료. 우와, 타요 멋지다. 정말 소방차 같아. 뭐? 타요, 정말 잘했어. 이번엔 가니가 해볼까? 네. 나도 잘해야 하는데 너무 긴장돼. 출동 준비. 출동 준비. 어? 너무 무서워. 가니, 들어가야지. 네. 어, 잠깐. 출동 준비. 경광등 장착. 고정장치 장착. 소방용품 장착. 장착. 가니, 그게 뭐야? 가니, 뒤로 들어가야지. 조금만 연습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번엔 화재 진압 훈련을 해보자. 우와, 드디어 불 끄기 훈련이다. 이번엔 꼭 잘해야지. 불을 끄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훈련이 꼭 필요하단다. 저기 세워진 가짜의 판을 불이라고 생각하고 물을 쏘는 거야. 네. 준비. 시작. 가요, 네가 넘어뜨린 판을 다시 확인해 볼래? 네? 왜요? 어? 분명 다 쓰러뜨렸는데. 가니처럼 정확하게 물을 쏴야 불을 완전히 끌 수 있어. 네. 가니보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가요,
잘 집중해서 물을 쏴봐. 이렇게. 한번 잘했다고 잘난 척하기는. 뭐? 난 그냥 도와주려던 건데. 도움 필요 없으니까 너나 잘하라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얘들아, 그만해. 서로 도울 생각은 안 하고 싸우긴 하다니. 너희들 정말 실망이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깨끗이 정리하고 기다려. 알았지? 네. 꼬마 버스 타요. 타요와 강이는 훈련을 망친 게 서로의 잘못인 것 같았어요. 출동 준비도 제대로 못하면서 잘난 척이나 하고. 난 그냥 도와주려던 건데 타요 정말 너무해. 대단했습니다. 너희들 여긴 어쩐 일이야? 어? 우린 배달하러 왔지. 자. 너희 그게 뭐냐? 소방차고 뭐고 먼저 세차부터 해야겠네. 뭐? 그러는 너희는? 우린 벌써 칭찬 스티커 받았다고. 에헴. 우와, 정말이네. 그럼 열심히들 해봐. 안녕. 이러다가 진짜 칭찬 스티커 못 받는 거 아니야? 저기 다요. 어? 아까는 화내서 미안해. 아니야. 내가 아까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미안해. 아니야. 그나저나 칭찬 스티커 받으려면 또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러게. 아! 간이! 응? 내가 출동 준비하는 거 도와줄까? 출동 준비를? 서로 연습을 도와주면 우리도 칭찬 스티커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 좋아. 그럼 나도 불 끄는 연습 도와줄게. 타요와 간이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며 연습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간이, 차고를 세차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봐. 세차장이다, 세차장이다. 우와, 성공인가 봐. 우리 다시 해보자. 짜잔. 우와, 정말 잘했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까? 좋아. 다요, 물을 힘껏 쏴봐. 말고 하나씩 하나씩 정확히 맞추면 돼. 알았어. 얍. 잘했어 타요. 이제 판을 좀 더 많이 세워볼까? 좋아. 타요, 아까는 진짜 소방차 같던데. 너도 출동 준비할 때 멋있었어. 얘들아, 연습은 많이 했니? 네. 이제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기대되는걸. 어? 응? 어? 무슨 일이지? 루키, 시내 건물에 큰 불이 났어. 도움이 필요해. 이런, 알겠어. 바로 출동할게. 저희도 도울게요. 맞아요, 함께 가게 해주세요. 알겠어, 대신 조심해야 해. 네. 자, 그럼 모두 출동 준비. 출동 준비. 출동 준비 완료! 이야! 다니, 네 차례야! 걱정 마! 연습 때처럼만 하면 돼! 그래, 잘할 수 있어! 네! 출동 준비! 경광등 장착! 소방용품 장착! 장착! 출동 준비 완료! 자, 그럼 출동! 출동! 타요와 강이는 패트와 함께 화재 현장에 도착했어요. 얘들아, 불이 난 곳을 향해 힘껏 물을 쏘면 돼. 잘 부탁할게. 네! 이쪽으로 오세요! 어서 타세요! 저 위에 아직 사람들이 있어요! 어? 도와주세요! 여기요! 비상계단에 불이 붙었잖아!
어떡하지? 루키! 어? 제게 맡기세요! 이야! 아! 어쩌지? 불이 안 꺼지잖아! 다요! 어? 연습했던 걸 떠올려봐! 연습? 아, 그래! 하나씩! 하나씩! 정확하게! 와! 좋았어, 다요! 자, 그래! 좋아! 와! 멋지다! 그렇게 화재 진압도 하고 명예소방차 배지도 받았어요! 우와, 명예소방차라고? 제법인데? 정말 잘했어요. 둘 다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요. 네! 그런데 정말 너희들이 불도 끈 거야? 당연하지! 명예소방차 나가신다! 야! 다요! 미안! 이게 왜 이러지? 다요! 너 일부러 그랬지? 아니야! 다요와 다니는 힘을 합쳐 도울 때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새로운 구조대원이 왔어요! 햇살이 가득한 오후, 꼬마 버스들이 긴급 출동센터에 가고 있어요. 루키가 우리 무슨 일로 부른 거지? 글쎄. 혹시 나한테 상이라도 주려는 거 아니야? 모범버스라고 말이야.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쉬. 엄마, 우리도 건너야. 그래. 와, 늦었다, 늦었어. 오? 괜찮니? 네. 우와. 정말 다행이야. 정말 고맙습니다. 뭘요? 안 다쳐서 다행입니다. 그럼. 우와. 저 사람은 누굴까? 정말 멋져. 루키! 안녕하세요. 어서 와. 우와. 그런데 정말 깨끗하네요.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어요? 오늘 새로운 구조대원이 오기로 했거든. 새로운 대원이요? 어? 아, 마침 저기 오네. 오. 어? 아까 봤던 그 사람이잖아. 안녕, 난 제이라고 해. 어서와, 제이. 긴급출동센터에 온 걸 환영해. 잘 부탁할게. 그리고 이쪽은 꼬마버스들이야. 우리 동네 최고의 말썽꾸러기들이지. 안녕하세요. 모두 반가워. 참, 내일 제이를 위한 환영식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도 올래? 와, 환영식이요? 당연하죠. 꼭 갈게요. 다음 날 운행을 마친 라니가 주차장 놀이터로 향하고 있어요. 오늘 오후에 환영식을 한다고 했었지? 안녕, 난 제이라고 해. 야, 제이랑 빨리 친해졌으면 좋겠다. 어? 제이, 안녕하세요. 저쪽에 좀 멈춰서 볼래? 네? 네. 왜 그러세요? 역시 뒤쪽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네. 아, 이 정도는 괜찮아요. 안 돼. 이대로는 위험해. 지금 당장 정비소에 가도록 해. 지금요? 친구들하고 놀이터에서 놀기로 했는데.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다른 자동차들까지 위험해진다고. 지금 바로 가봐. 네, 알겠어요. 바람이 많이 빠진 것도 아닌데. 타이어 정비를 마친 라니가 주차장 놀이터에 도착했어요. 얘들아, 나왔어. 유후! 한 번 더. 좋아. 나, 내가 먼저. 뭐야? 샤인! 라니?
아니야. 혹시 타요랑 록이랑 간이 못 봤어? 어? 아까 운행 시간 다 됐다고 나가던 걸? 내가 너무 늦게 왔나 봐. 같이 놀기로 했는데. 그럼 우리랑 같이 놀자. 그래. 자. 그럼 나도 타볼까? 자. 잠깐. 제이, 이것 보세요. 타이어는 말끔히 고쳤어요. 왜 그러세요? 엘리베이터 점검을 마치기 전까지 놀이터는 사용 금지야. 네? 하지만 스피드랑 샤이는 탔는걸요. 저도 한 번만 탈게요. 안 돼. 어서 돌아가. 나도 타고 싶은데. 으아, 진짜 무섭다. 라니를 싫어하나 봐. 제이 정말 너무해. 꼬마 버스 타요. 라니! 어디 갔었어? 한참 기다렸잖아. 빨리 제이 환영식에 가자. 난 안 갈 거야. 응? 너희들끼리 가. 뭐? 갑자기 왜? 제이의 환영식에 꼭 가고 싶어 했잖아. 이제 가기 싫어졌어. 난 그냥 놀이터에서 놀 거야. 라니야! 왜 저러지? 그러게. 마음이 상한 라니는 환영식에 가지 않고 혼자 놀이터에 왔어요. 치! 나만 못하게 하고. 고장난 것 같지도 않은데. 안 돼. 어서 돌아가. 역시 내가 싫어서 그런 게 분명해. 멀쩡하잖아. 갑자기 왜 이러지? 긴급 출동 센터에 새 구조 대원이 된 걸 축하해. 축하해요. 모두 고마워. 어? 그런데 라니는 그렇지 않았어? 그게요. 놀이터에 놀러 갔어요. 놀이터라고? 네. 로기, 그걸 말하면 어떡해? 왜? 여기 오기 싫다고 놀이터에 갔잖아. 안 되겠어. 제이, 갑자기 어딜 가는 거야? 루키, 혹시 모르니까 비상 슬라이드를 준비해서 놀이터로 출동해줘.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라니! 제이, 여기에요! 도와주세요! 라니! 라니! 제이!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생겼나 봐. 서두르자! 라니가 위험해! 어떡해! 다친 건 없니? 많이 놀랬지? 네! 이젠 괜찮아. 제이! 어? 비상 슬라이드 설치가 완료됐어, 제이! 올라서! 네! 자, 가자. 네. 와, 제이! 불이 났어요! 괜찮아. 어서 내려가. 네!
라니야 괜찮아? 제이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맞아. 뭘, 난 할 일을 했을 뿐인걸. 제이,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어? 제이, 어? 머리카락이 탔어. 아, 이거? 괜찮아. 그런데 라니, 엘리베이터는 분명 사용 금지라고 말했는데 왜 타러 온 거야? 사실 저는 진짜 고장이 난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제이가 저를 싫어해서 못 타게 한 줄 알았거든요. 뭐? 내가? 네. 만날 때마다 인사도 안 받아주고 혼내기만 했잖아요. 그건 라니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걱정하는 마음에 그랬던 거야. 정말요? 그럼 라니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나의 역할인걸?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죄송해요 제이. 아니야, 그래도 다음번엔 내가 주의를 주면 꼭 따라야 해. 알았지? 네. 다음날 아침 라니가 제이를 만나러 긴급 출동센터에 왔어요. 제이! 제이! 어? 어디 갔지? 라니! 어? 무슨 일이야? 프랭크, 혹시 제이 못 봤어요? 제이를 찾고 있구나. 제이, 나와봐! 어? 안녕! 우와, 제이! 정말 잘 어울려요! 고마워. 참, 이제 주차장 놀이터에서 놀아도 돼. 방금 엘리베이터를 고치고 오는 길이거든. 정말요? 우와, 신난다! 오늘은 놀이터에 가서 놀아야지! 잠깐! 어? 라니, 오늘 안전점검은 다 받은 거니? 네! 물론이죠!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잘 가! 안전운행해! 네! 새로운 구조대원 제이, 앞으로도 멋진 활약 부탁해요! 타요의 새 친구! 화창한 오후, 운행을 마친 타요와 가니가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운행도 일찍 끝났는데 놀이터에서 가서 놀까? 그래, 좋아! 어? 왜 이러지? 타요, 출발 안 해? 몸이 안 움직여! 타요, 연기가 나고 있어! 정비소로 옮겨진 타요는 하나의 정비를 받았어요. 큰 문제예요? 아, 이게 문제였구나. 걱정 마. 작은 부품 하나만 갈아 끼우면 돼. 정말요? 다행이다. 부품을 가져올게. 네. 타요, 어쩌지? 네? 부품이 떨어져서 며칠간은 수리할 수 없겠는걸? 네? 그럼 운행은요? 운행은 로기한테 부탁해볼게. 당분간은 불편하더라도 정비소에서 쉬도록 해. 네. 하루 종일 움직이지도 못하고 너무 심심해. 어? 우와, 예쁜 새네. 안녕. 어? 난 타요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너 노래를 참 잘하는구나. 나도 노래 좋아하는데. 넌 이름이 뭐야? 아, 짹짹하고 우는 걸 보니 짹짹이구나. 우리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자. 며칠 후 부품이 도착하자 하나는 타요를 수리해 주었어요. 고마워요, 하나 누나. 이제 운행 나가도 되죠? 그래도 당분간 조심해서 운행하도록 해. 네, 걱정 마세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 우와, 오랜만에 이렇게 달리니 정말 좋다. 룰루루, 룰루루. 어? 짹짹이네, 나 따라온 거야?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어서 타세요. 뭐야? 짹짹아, 왜 그래? 하지 마! 저리 가! 그만하라니까! 타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 우리는 다른 버스를 탈게. 잠시만요! 왜 그러는 거야?
차고지로 돌아온 타요는 하나에게 운행 중에 있던 일을 설명했어요.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네! 승객들을 태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어? 어? 저게 뭐지? 어? 자. 조심하세요. 공격할지도 몰라요. 걱정 마. 어? 어? 이건 새둥지잖아. 어? 알았어. 타요, 지붕에 잭잭이 둥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둥지요? 응. 어? 아무래도 새 박사님을 불러야겠어. 어? 아니, 이 새는 알까지? 저 새는 이제 찾아보기 힘든 멸종 위기의 새야. 네? 기특하게도 알을 세 개나 낳았지 뭐니. 알이요? 네, 여기서 저 새를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제 어서 둥지를 내려주세요. 아이, 그건 안 돼. 저 새는 아주 예민해서 알이 부화할 때까진 둥지를 옮기면 안 된단다. 네? 그럼 운행은 어떡해요? 운행은 당연히 안 되지. 어? 꼼짝 말고 차고지에만 있어야 해. 네? 저 새의 미래가 너에게 달려있어. 알을 잘 지켜줄 수 있지. 알겠어요. 간지러워. 씻지 못해서 그런 건가? 타요! 어? 아, 얘들아! 왜? 하루 만에 더 지저분해졌네?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뭐? 네 차고보다 깨끗하거든? 뭐? 내 차고가 어때서? 모기 그만해! 치! 그럼 우린 운행 나간다. 다녀올게. 다녀와. 잭잭이 너 때문에 씻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잭잭이 너 정말! 차고지에만 있어서 너무 심심하지? 괜찮아, 어쩔 수 없지. 가니! 어? 가니, 얼른 나가자. 지금 나가면 제때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알았어. 타요, 나 이제 나가봐야 할 것 같아. 어디 가는데? 어디 가냐면 남산의 퍼레이드를 구경하러 가기로 했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 그 퍼레이드? 그게 다현은 새 둥지 때문에 같이 못 갈 것 같아서 피넛이랑 가기로 했거든. 미안해. 다음에 또 퍼레이드를 하면 그때는 꼭 같이 가자. 알았지? 그래. 이따가 저녁에 봐. 나도 퍼레이드 보고 싶은데. 어? 이게 다 찍찍이 너 때문이야. 아기 새들이 빨리 태어나서 어서 가버렸으면 좋겠어.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잭잭이가 가버린 것 같아 걱정이 됐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아니야! 나도 더 이상 신경 안 쓸 거야! 어? 뭐야? 넌 누구야? 저리 가! 정말 다행이야. 저기, 아까는 미안했어. 너무 속상해서 나도 모르게 말한 거야. 앞으로는 나도 아기 새들이 태어날 때까지 잘 지켜줄게. 어? 다요. 무슨 일이에요? 둥지 때문에 씻지도 못하고 힘들지? 내가 둥지를 피해서 잘 씻겨줄게. 우와! 고마워요, 하나 누나! 어? 너도 씻는다고? 간다! 자동아! 잭잭아, 좋아?
자, 어? 자, 우와, 움직인다! 그 후로 잭잭이와 타요의 우정은 깊어져 갔어요. 보송 보송 보송, 반짝 반짝 반짝, 재미있고 신나는 행복한 하루. 새벽이야 찍찍아, 더 자자. 잠 좀 자자니까. 어? 이 소리는 우와, 드디어 태어났구나. 너무 귀엽다 찍찍아. 찍찍아? 어디 갔지? 어? 어디 갔었어? 어? 이게 뭐야? 나한테 주는 거야? 찍찍아, 고마워! 아기 새들이 무사히 태어나서 정말 기뻐! 날이 밝자 아기 새의 부화 소식을 들은 새 박사님이 차고지를 찾아왔어요. 우와! 아기 새들이 정말 건강하네! 우와! 새소리도 어쩜 저렇게 예쁠까? 그렇지! 아기 새 합창단을 만들어도 되겠어! 타요, 어? 정말 수고했어! 뭐야! 이제 둥지도 옮길 수 있겠는걸? 그렇죠, 박사님? 그럼요. 어, 네? 둥지를 옮긴다고요? 어, 아기 새들이 자라려면 환경이 좋은 숲으로 가야 한단다. 그냥 제가 여기서 키우면 안 돼요? 다요, 찍찍이 가족이 행복하려면 여기보단 숲이 좋을 거야. 제가 잘 돌볼 수 있는데 그럼 영영 못 보는 거예요? 남산에 새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뒀어. 그래, 언제든 가서 볼 수 있을 거야. 알겠어요. 자자자. 찍찍아, 꼭 다시 만나자. 알았지? 잘 가. 건강해야 해. 안녕. 얼마 후 타요와 친구들은 짹짹이 가족을 만나러 남산으로 왔어요. 안녕 얘들아. 짹짹이는 어디 있어요? 녀석도 급하기는. 어? 어? 저기 오네. 짹짹아! 어? 우와! 잘 지낸 거야? 아기 새들도 많이 자랐네. 타요가 온 걸 새들도 아나 봐. 응. 새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왜? 어? 이게 뭐야? 짹짹이와 아기 새들이 지낼 새 집이 생겨서 다행이에요. 타요, 자주 보러 와줘요. 로기의 기상천외한 도전. 화창한 아침, 꼬마 버스들이 TV 앞에 모여 있어요. 시작한다. 자동차들의 놀라운 도전. 세상에 이런 차가. 첫 번째 도전, 타이어 높이 쌓기. 다음은 경적 소리로 유리창 깨기. 마지막으로 이번 주 최고의 도전은 중장비 끌고 달리기. 놀랍게도 혼자 중장비들을 끌고 있습니다. 대단해. 저건 토토잖아. 와, 멋지다. 우와. 최고의 자동차라면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좋아, 나도 도전할래. 뭐? 나도 TV에 나가고 싶어. 너희가 준비하는 것 좀 도와줘. 난 금방 일하러 나가야 해. 나도 오늘 일이 있어. 그럼 우리 가볼게. 빛내러. 얘들아. 할 수 없지. 라니야, 너에게 특별히 기회를 줄게. 나도 애들이랑 놀러 가고 싶은데. 제발. 대신 도전이 끝나면 네 심으로는 다 할게. 정말? 정말이라니까. 약속? 좋아. 나중에 딴소리하게 없기다. 당연하지. 다 됐어. 고마워요, 하나 언니. 그런데
카메라로 뭘 하려고? TV에 나갈 영상을 찍으려고요. 나니, 빨리 나가자. 어서.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도로에 나온 로기와 라니는 어떤 도전을 할지 고민했어요. 아, 노래를 제일 잘하는 자동차라고 하면 어때? 노래? 빨간 불에 멈추고 녹색 불에 출발해요. 녹색 불에 출발해요. 로기. 빨간 불. 노래는 안 될 것 같아. 그래? 그럼 뭘 하지? 왜 이렇게 멋있어? 안 보이시네. 그래, 바로 저거야. 같이 가. 로기 뭐 하려는 거야? 손님을 가장 많이 태우는 차에 도전하겠어. 여러분 모두 타세요.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괜찮아요. 모두 타세요. 우와. 다 탈 수 있을까? 괜찮겠어? 이 정도쯤이야. 멋지게 찍어줘. 자, 출발합니다. 이야. 사람들을 가득 태운 로기가 남산에 도착했어요. 다 왔다. 성공이야. 얘들아. 시트. 여긴 무슨 일이니? 손님 많이 태우기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모두 내리세요. 고마워. 고마워. 안녕히 가세요. 네. 내가 C2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태우다니. 로기, C2 어? 좀 봐. 고마워, C2. 2층도 편하던걸. 뭘요? 뭐야, 사람들이 더 있었잖아. 이미 다녀왔어. 얘들아. 도전은 어떻게 됐어? 아직 도전 중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 벌써 지친 것 같은데. 지치긴 누가 지쳤다고 그래. 이 로기님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고. 나니, 어서 다음 도전하러 가자. 로기는 포기하지 않고 라니와 함께 도전을 계속했어요. 방귀로 촛불 끄기 도전. 이야. 그게 뭐야? 일주일 동안 안 씻기 도전. 이제 하루만 더 하면 성공이다. 냄새. 그만하면 안 될까? 그래, 차고지로 돌아가자. 어떡해, 로기가 많이 실망했나 봐. 로기! 하마터면 흙탕물을 밟을 뻔했네. 로기! 어? 방금 정말 멋졌어. 에? 무슨 소리야?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따라와봐. 로기는 라니를 따라 비밀 놀이터에 갔어요. 라니야, 좋은 생각이 뭐야? 그게 뭐냐면 한쪽 바퀴로 달리기 도전이야. 뭐? 그런 걸로 TV에 나올 수 있을까? 그럼! 그렇게 달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을걸? 정말? 그럼 한번 해보자! 좋아! 한쪽 바퀴로 달리기! 도전 준비 완료! 카메라 준비 완료! 하나, 둘, 셋! 출발! 얍!
정도면 충분히 TV에 나올 수 있겠어. 이제 다 왔다. 차고지로 돌아온 로기는 하나에게 정비를 받았어요. 많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고마워요, 하나 누나. 이제 도전은 포기해야겠어. 로기는 속상한 마음에 하루 종일 차고에만 머물렀어. 왔어. 로기, 우리 다시 도전해보자. 안 할래. 로기, 놀이터에 놀러갈래? 싫어. 로기야, 우리 다같이 소풍 가자. 됐어. 로기가 이러는 거 처음 봐. 어떻게 해야 로기의 기분이 풀릴까? 글쎄. 자, 다 됐어. 고마워요, 하나 언니. 그런데 로기는 진짜 도전을 포기한 거야? 네, 정말 TV에 나오고 싶어 했는데. 어? 라니? 네? 오, 이것 좀 봐! 정말 대단한데? 어? 바로 이거야! 하나 언니, 부탁할 게 있어요. 어? 뭔데? 다음 날, 운행을 마친 꼬마 버스들이 로기의 차고를 찾아갔어요. 로기! 우리 TV 보러 가자! 얼른 나와! 됐어, 난 안 볼래. 오늘 엄청 재밌는 거 한다던데. 맞아, 안 보면 후회할걸. 재밌는 거? 할 수 없지, 우리끼리 보는 수밖에. 정말 아쉽다. 빨리 가자. 어? 로기! 너희들이 자꾸 얘기해서 보는 거야. 알았어. 얼른 와! 벌써 시작했겠다! 마지막으로 오늘 최고의 도전은 바로! 뭐야? 재밌다는 게 이거였어? 나 갈래! 로기! 잠깐만 기다려봐! 하늘 날개 도전한 자동차! 로기! 뭐? 로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게 말이야. 어? 오, 이것 좀 비밀 놀이터에서 찍었던 영상을 봤는데. 어? 바로 이거야. 네가 꼭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 언니한테 부탁해서 방송국에 영상을 보냈어. 뭔데? 라니, 고마워. 뭘? 야호! 내가 TV에 나왔다! 정말 부럽다, 로기! 맞아! 그럼 이제 내 심부름 해주는 거지? 심부름? 도전만 끝나면 내가 시키는 건 다 한다고 했잖아. 그랬나? 근데 아직 도전이 끝난 게 아니라서. 뭐? 이번엔 라니한테서 도망치기 도전! 그런 게 어딨어! 여기지, 나 잡아봐라. 로기가 라니 덕분에 TV에 멋지게 나왔네요. 축하해요, 로기. 하트의 비밀. 화창한 오후, 꼬마 버스들이 차고지에 모여 있어요. 이게 다 뭐야? 내 새로운 보물들이야. 어때? 정말 멋지지? 또 보물들을 주워온 거야? 보물이라니? 내가 얼마나 힘들게 구한 것들인데. 곰을 맞는 것 같은데. 로기, 다들 모여 있네. 얘들아. 하트. 어떡해. 하트.
난 괜찮아. 괜찮기는 무슨. 내 소중한 장난감이 망가졌잖아. 내 보물. 뭐? 로기, 네 물건 때문에 하트가 다쳤잖아. 그래? 그러게 잘 보고 다니지 그랬어. 뭐라고? 로기 너? 하트, 어서 정비소에 가봐야겠다. 알았어. 자, 다 됐다. 고마워요, 하나 언니. 자. 하트, 이제 괜찮아? 그런데 어쩌다 타이어에 구멍이 난 거야? 이게 다 로기 때문이에요. 음? 로기가 또 쓸모없는 물건들을 잔뜩 늘어놓는 바람에 밟고 말았어요. 로기, 친구들이 다니는 곳에 물건들을 늘어놓으면 위험해. 깨끗이 치워놓도록 해. 알았지? 네. 얼른 치우고 운행 나가자. 알았어. 아! 나 잠깐만 나갔다 올게. 물건을 치우지도 않고 갑자기 어디에 가는 거야? 로기. 아직도 안 온 거야? 이제 운행 나가야 하는데. 라니. 나왔어. 로기 왜 이제 온 거야? 자. 이것들 구해오느라 좀 늦었어. 뭐? 하나 언니가 치우라고 한 물건들도 아직 안 치웠잖아. 이건 꼭 필요한 물건들이거든. 운행 갔다 와서 치울게. 그럼 어서 가자. 같이 가! 라니와 로기가 운행을 나간 사이 하트가 차고지로 찾아왔어요. 얘들아! 다들 어디 갔지? 뭐야? 또 고무를 주워왔잖아. 로기 정말 너무해. 자. 수레에서 뭐가 떨어졌나 보네. 와, 정말 멋지다. 하트. 하나 언니. 여기에 있었구나. 네. 자, 하트, 이건 네 거야? 정말 멋지다. 그건 내가 달아줄게. 네? 아니에요. 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로기가 오기 전에 다시 갖다 놓으면 괜찮겠지? 네, 좋아요. 우와, 멋진데? 정말요? 응, 꼭 레이싱카 같아. 자. 하나! 루키, 무슨 일이야? 응급 상황이야. 지금 바로 출동해줄 수 있겠어? 알겠어, 바로 갈게. 어서 가자, 하트. 네! 자, 안녕하세요. 하트, 왔구나. 어떻게 된 거야? 아무래도 고장이 난 것 같아. 하트, 수리하려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먼저 정비소에 가 있을래? 네, 알겠어요. 그럼 먼저 가볼게요. 고마워. 잘 가. 하트는 하나를 내려주고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하트, 안녕. 안녕. 날개 멋지다. 정말 잘 어울리는걸? 날개? 응! 여기 뒤에 달린 거. 날개 떼는 걸 깜빡했잖아. 얼른 가서 떼어야겠어. 잘 가, 하트. 안녕. 로기가 오기 전에 얼른 날개를 떼야 하는데. 없어졌어. 내 날개가 없어졌다고. 갖고 오다가 떨어뜨린 거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운행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있었어. 어떡해. 로기가 날개를 찾고 있잖아. 대체 어디 간 거야? 어서 날개를 떼야겠어.
으아, 꿈쩍도 안 하잖아. 로기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돌려줄까? 하지만... 뭐야 하트, 쓸모없는 물건이라며? 내 물건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 안돼! 하트! 로기가 날개를 잃어버렸다는데 혹시 못 봤어? 날개? 난 본 적 없는데. 그래? 그럼 같이 찾아보자. 난 바빠서 안 될 것 같아. 하트! 왜 저러지? 이걸 어떻게 다시 돌려놓지? 룰룰루 룰룰루. 어? 하트잖아! 하트! 어? 가니? 어쩌지? 가니가 날개를 보면 안 되는데. 어떡해? 어? 안녕 하트! 아, 안녕하세요! 아, 그래? 분명히 하트가 있었는데. 아, 다행이다. 이제 어쩌지? 잠깐만요. 어? 혹시 제 날개 못 보셨어요? 여기잖아. 엄청 멋지게 생긴 날개예요. 못 봤는데. 아, 저기 혹시 날개? 나도 못 봤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로기. 어쩌지? 저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데. 뭐지? 그래, 바로 이거야. 하트는 울퉁불퉁한 시골길에 도착했어요. 여기를 힘껏 달리고 나면 날개가 빠지겠지. 자, 간다. 야, 떨어졌나? 조금만 더 빨리 달리면 되겠어. 이젠 떨어졌겠지? 하트는 결국 날개를 떼지 못하고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아무도 없겠지? 하트! 어? 왜 그렇게 놀라? 아니에요. 하나 언니, 수리는 끝난 거예요? 다친 차들이 많아서 하루 종일 걸렸지 뭐야. 그렇구나. 그런데 뭘 했길래 이렇게 더러워진 거야? 빨리 세차해야겠다. 저 그 전에 날개 좀 떼주실 수 있어요? 어? 잘 어울리는데 왜? 어서요, 네? 알았어. 그럼 정비소로 가자. 이제 됐다. 여기서 뭐해? 그게... 어? 이건 내 날개잖아. 네가 찾아준 거야? 정말 고마워. 로기가 오해한 것 같은데 어쩌지? 그래, 사실대로 말해야겠어. 로기, 사실은... 이 날개 내가 가져갔었어! 뭐? 너무 멋있어서 너 몰래 한번 달아봤었거든. 금방 돌려놓으려 했는데 안 빠지는 바람에 그만... 정말 미안해. 아, 그런 거였구나. 내 선물이 마음에 들었다니 정말 다행이야. 선물? 실은 내 보물들 때문에 네가 다쳐서 정말 미안했거든. 그래서 사과하려고 널 위해 준비한 거야. 아플 거지? 로기, 정말 고마워. 내 마음에 쏙 들어. 다행이다. 앞으로는 네가 다치지 않게 잘 정리해놓을게. 약속하는 거다. 그럼, 이 로기님은 약속은 꼭 지킨다고. 맨날 나가는데 얘들아! 자, 안녕. 이게 다 뭐야? 또 이렇게 잔뜩 가져오면 어떡해? 얘들아, 안녕. 하트! 너까지 고무를 주워온 거야? 응? 로기를 따라가 보니까 멋진 물건이 정말 많더라고. 뭐? 이러다 차고지가 쓰레기장이 되겠어. 걱정 마.
우리가 잘 치울게. 맞아 맞아. 정말 못 말려. 이렇게 하트와 로기는 서로를 이해하고 더욱 사이좋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타요와 띠띠뽀의 달리기 경주. 상쾌한 아침, 타요가 즐겁게 운행을 하고 있어요. 내 말이 맞아. 아니야. 어? 버스가 더 빨라. 기차가 더 빠르다니까. 어? 얘들아, 무슨 일이야? 타요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좋아. 타요, 버스가 더 빨라? 기차가 더 빨라? 버스랑 기차 중에 누가 더 빠르냐고? 그야 당연히 버스지. 로기. 버스가 얼마나 빠른지 잘 보라고. 내 말이 맞지? 말도 안 돼. 타요는 기차역 앞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다 왔어 얘들아, 기차역이야. 고마워 타요. 타요. 띠띠뽀 안녕. 안녕. 운행 중이구나. 띠띠뽀다. 띠띠뽀. 안녕. 띠띠뽀, 기차가 버스보다 느려? 기차가 느리냐고? 아닐 것 같은데. 거봐, 내가 뭐랬어? 어쨌든 버스가 더 빨라. 타요, 그렇지. 그게... 그럼 누가 더 빠른지 경주해볼까? 좋아, 누가 못할 줄 알고? 타요, 할 수 있지? 뭐? 경주? 그건 좀... 봐, 타요도 자신 없어 하잖아. 그게... 자신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타요. 그럼... 그렇게 나왔다 이거지? 띠띠뽀도 할 수 있지? 타요는 결국 띠띠뽀와 달리기 시합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는 안 될걸? 와! 띠띠뽀랑 달리기 경주를 하기로 했다고?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돼버렸어. 기차는 정말 빠른데. 로기가 괜히 버스가 더 빠르다고 해서. 할 수 있어. 버스가 기차보다 빠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자. 그래도 기차가 더 빠를 텐데. 아니야, 열심히 연습하면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 맞아, 버스의 명예를 위해서 해보자. 좋아, 그럼 나도 도울게. 좋아, 한번 해보자. 내일부터 훈련 시작이야. 다음 날 타요는 꼬마 버스들과 달리기 훈련을 하기로 했어요. 얘들아, 훈련하자더니 다들 어디 간 거야? 어? 얘들아! 자, 이 로기님이 준비한 특별 훈련을 시작해볼까? 특별 훈련이라고? 타이어 끌고 미끄럼틀 오르기 출발! 타이어, 더 힘차게 올라가야지! 힘내요! 이번엔 빨리 달리기 훈련이다! 좋아! 이건 자신 있어! 얍! 헤헤! 엄청 빠르지? 차가워! 이게 뭐야? 뭐야? 타요! 물을 맞지 않으려면 더 빨리 달려야 해! 뭐? 마지막 훈련이야. 자. 마지막 훈련이라더니 왜 춤을 추는 거야? 야! 다요, 어서 출발해야지. 뭐라고? 도착했다. 갑자기 출발하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항상 출발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해. 출발 신호? 아, 알겠어. 타요와 꼬마 버스들은 열심히 훈련을 이어나갔어요. 그날 저녁, 기차 정비사인 태호가 하나를 찾아왔어요. 자, 여기 부탁한 공구들을 가져왔어. 고마워, 태호. 마침 필요했는데. 참,
얘기 들었어? 달리기 경주를 하기로 했다던데. 어? 타요하고 띠띠뽀하고. 뭐? 다녀왔습니다. 어? 태호 형! 안녕하세요. 안녕 얘들아. 타요, 띠띠뽀랑 달리기 경주를 하기로 했다는 게 정말이야? 그게... 버스가 얼마나 빠른지 보여줄 거예요. 그렇지? 다요는 띠띠뽀를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래, 오늘도 열심히 했잖아. 그렇게만 하면 돼. 정말? 알았어. 좋아, 다요 파이팅! 파이팅! 아우, 얘들아, 너희들 정말. 다요, 다요, 다요 파이팅! 가자, 가자, 다요! 꼬마 버스 타요! 타요는 띠띠뽀와의 시합을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자! 확실히 어제보다 더 빨라졌어. 다 너희가 도와준 덕분이야. 어? 우와. 우와, 엄청 빠르잖아. 타요는 빠르게 지나가는 기차를 보고 다시 자신감을 잃고 말았어요. 타요, 괜찮아? 어? 타요잖아. 왜 저렇게 시무룩하지? 라니야, 난 사실 자신이 없어. 아니야, 넌 잘할 수 있어. 걱정 마. 다요. 타요와 띠띠뽀의 달리기 시합 날이 되자 많은 기차들과 버스들이 모였어요. 우와! 이제 경주를 시작하려나 봐. 연습은 많이 했어? 출발 준비! 자, 파이팅! 셋, 둘, 하나, 출발! 자, 가자! 우와, 타요 빠르다! 그러니까 항상 출발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해. 출발 신호? 아! 역시 훈련의 효과가 있었어. 이대로라면 타요가 이길 수 있겠는데? 타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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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야! 간신히 따라왔네. 띠띠뽀! 자, 나 먼저 간다. 띠띠뽀가 더 빨라졌어. 더 속도를 내자. 자, 조금만 더 빨리. 타요 이겨라. 띠띠뽀 이겨라. 띠띠뽀가 느려졌어. 따라잡을 수 있겠는걸. 자자, 천천히. 그래. 고마워, 토토. 뭘? 타요. 어? 괜찮아? 많이 다치지 않았어? 괜찮아. 그런데 타요, 어떻게 된 거니? 네, 그게... 타요! 너희들... 타요, 어? 괜찮아? 아나 누나! 어디 봐봐.
다행히 큰 상처는 없어. 죄송해요. 사고만 아니었으면 타요가 빨리 가고 있었는데 아쉽다. 로기! 띠띠뽀, 네가 앞서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느려진 거야? 아, 그게... 라니야, 난 사실 자신이 없어. 아니야, 넌 잘할 수 있어. 걱정 마. 타요... 그게 말이지. 그건 이 로기님의 특별 훈련 덕분에 타요가 엄청나게 빨라진 거라고. 뭐라고? 맞아. 어? 내가 느려진 게 아니라 네가 빨랐던 거야. 약간 수상한데. 수상이고 뭐고. 너희들 다시는 이런 경주 안 하겠다고 약속해. 네? 네. 맞아. 어? 기차랑 버스가 쓸데없이 경주할 필요가 없지. 로기, 네가 부추겼잖아. 아니, 난 그냥 농담한 거였는데. 뭐? 그렇게 시합은 끝이 났고 타요와 띠띠뽀는 더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킨더의 농장 체험. 화창한 아침, 킨더가 유치원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친구들은 언제 나오지? 다들 기분이 좋아 보이네. 응, 오늘 농장 체험을 할 거거든. 우리가 직접 채소를 키울 거래. 어서 타. 내가 금방 데려다 줄게. 자, 조심조심. 그럼 출발합니다. 응? 킨더는 친구들을 태우고 시골 농장에 도착했어요. 다 왔어. 천천히 내려오렴. 이곳이 우리가 채소를 키울 농장이에요. 우와! 멋지다! 봐, 정말!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다들 농장에 온 걸 환영해! 아저씨, 이건 무슨 채소예요? 이건요? 그건 너희들이 직접 알아내 보렴! 네! 정성껏 키워서 열매를 맺으면 무슨 채소인지 알 수 있을 거야. 다들 잘할 수 있지? 네! 재밌겠는데? 둘씩 짝을 지은 아이들이 농부의 설명을 듣고 있어요. 얘들아, 채소가 잘 자라려면 뭐가 필요할까? 밥이요! 엄마가 밥을 잘 먹어 쑥쑥 큰댔어요. 채소는 밥 대신 햇빛과 물 그리고 비료를 먹고 자란단다. 그렇구나. 이제 밭에 물과 비료를 줘볼까? 네! 여기다! 여기도 뿌려줘. 알았어. 딱들아, 목마르지? 많이 먹고 빨리 자라야 해. 오? 킨도! 이거 봐! 이거 봐, 벌레다! 이게 뭐가 무섭다고 그래! 농장 체험을 마친 아이들은 킨더를 타고 도시로 돌아왔어요. 얘들아, 우리 밭에선 무슨 열매가 열릴까? 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가 열렸으면 좋겠어. 나는 커다란 수박. 우리 밭엔 맛있는 초콜릿이 열렸으면 좋겠어. 뭐야, 말도 안 돼. 비가 오잖아. 채소들이 비를 먹고 아프면 어떡하지? 맞아, 감기 걸릴지도 몰라. 걱정 마. 비를 맞으면 채소들이 더 잘 자랄 거야. 정말? 그럼. 농부 아저씨가 채소는 물을 먹으면 더 잘 자란다고 하셨잖아. 아, 그랬었지. 비가 많이 와서 채소들이 쑥쑥 자랐으면 좋겠어. 맞아. 며칠 뒤 킨더와 친구들은 농장에 다시 찾아왔어요. 저것 좀 봐. 우와. 신기하다. 채소가 그새 많이 자랐구나. 우리 채소도 많이 자랐겠지? 응, 어서 가보자. 우리 채소는 왜 이렇게 작은 거야? 그러게, 우리 채소가 제일 크다. 우리 것도 많이 자랐어. 우리만 이게 뭐야. 물도 듬뿍 주고 비료도 많이 줬는데. 얘들아, 이
이것 좀 봐. 정말 예쁘다. 얘들아, 우리 밭에 꽃이 피었어. 와, 정말 있네. 우리도 어서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열심히 하면 우리 밭에도 꽃이 필 거야. 맞아. 그날 이후 아이들은 채소를 더욱 열심히 돌보았어요. 어? 우와! 우리 밭에 어? 열매가 열렸어. 어? 야호! 우리 밭에도 열매가 있어. 우와! 어머, 정말이구나. 우와, 신기하다. 선생님, 여기도 보세요. 그래. 여긴 열매가 없네. 바퀴도 제일 작고 열매도 없대요. 흥, 두고 봐. 우리 밭에 제일 커다란 열매가 열릴 테니까. 물을 더 듬뿍 줘야겠어. 와! 어? 뭐지? 비닐? 킨다! 어서 비켜! 햇빛을 가리고 있잖아. 햇빛을 잘 받아야 열매가 열린다고. 미안. 어? 물이 왜 안 나오지? 어? 킨도! 어? 호스를 밟으면 어떡해? 아까부터 우리를 계속 방해하잖아. 미안해. 킨더는 아이들과 함께 유치원으로 돌아왔어요. 도착했습니다. 천천히 내려요. 야호! 도착했다! 예! 얘들아! 엄마! 엄마! 그럼 다들 내일 만나요. 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아빠, 밭에 드디어 열매가 열렸어요! 우리 밭에도요! 열매가 엄청 커요! 우리야,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우리 밭에만 열매가 안 열렸어요. 다른 친구들 밭엔 다 열렸는데. 너무 속상해하지 마. 곧 우리 밭에도 열매가 열릴 거야. 네. 자, 가자. 둘이야. 꼬마 버스 타요. 나 때문에 둘이가 많이 속상하겠다. 그래!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줘야겠어! 그날 이후 킨더는 매일 친구들 밭을 찾아가 정성껏 채소를 돌봤어요. 킨더! 어? 얘들아, 안녕! 우리 같이 놀이터에 가서 놀래? 응! 미안, 난 할 일이 있어서. 그럼 난 먼저 가볼게! 안녕! 안녕! 며칠 뒤 킨더는 다시 농장을 찾아왔어요. 그동안 열심히 돌봤으니까 열매가 열렸겠지? 아직도 열매가 없잖아. 간지러워. 나 때문에 밭이 엉망이 돼버렸어. 밭을 보면 다들 속상해할 텐데. 밭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킨더 이 말썽꾸러기. 안 돼. 내일 사실대로 얘기하고 사과해야겠어. 다음 날 킨더가 친구들을 태우고 시골 농장으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지? 오늘은 농장에 가서 그동안 키운 열매를 딸 거예요. 우와, 신난다!
어서 가서 열매를 따고 싶어요. 맞아요. 두리야, 우리 밭에도 열매가 열렸겠지? 당연하지. 커다란 열매가 정주랑 열렸을 거야. 어떡해. 엉망이 된 밭을 보면 많이 속상해할 텐데. 도착했습니다. 모두 조심조심 내리세요. 어서 가자. 우리도 가보자. 그래. 귀야? 저기 얘들아. 응? 무슨 일이야 킨더? 그게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밭이 엉망이 됐잖아. 사실 그동안 내가 너희 밭을 돌봤는데 실수로 밭을 망가뜨리고 말았어. 정말 미안해. 얘들아, 저것 좀 봐. 저게 뭐지? 이건 감자잖아. 열매가 땅속에서 자라고 있어서 몰랐던 거였어. 와, 정말 다행이다. 모두 열매는 다 땄니? 네! 저희 채소는 길쭉한 가지예요. 저희는 빨갛고 예쁜 토마토를 땄어요. 저희는요? 커다란 감자를 이렇게나 많이 캤어요. 우와, 모두들 정말 잘 키웠는데. 꼬마 농부라고 불러야겠는걸? 킨더! 어? 우리 밭을 잘 가꿔줘서 정말 고마워. 네 덕분에 감자를 잘 키울 수 있었어. 뭘, 이건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야. 얘들아, 우리 감자를 잘 키워줬던 것처럼 이 화분도 잘 돌봐줘. 물론이지. 정말 고마워. 와, 벌레잖아. 화분 가져가야지 킨더. 시골에 살 농장 체험은 킨더와 친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답니다. 비밀 놀이터 복구 대작전. 운행을 마친 꼬마 버스들이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잠깐만! 이제 뭐하고 놀까? 아! 비밀 놀이터에서 술래잡기 할까? 재밌겠다! 나도 좋아! 그럼 빨리 가자! 뭐야? 비가 오잖아! 어쩌지? 얘들아! 시트! 오늘은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차고에서 쉬는 게 좋겠다. 네? 하지만... 어서! 네! 심심해! 이게 뭐야! 나가지도 못하고... 아! 우리 끝말잇기 할까? 그건 아까도 했잖아. 그럼 뭐하고 놀지? 꼬마 버스들이 많이 심심한가 보네. 다음 날 비가 그치고 화창한 아침이 밝았어요. 얘들아, 어서 일어나봐. 아시트? 비가 그쳤어. 정말이네. 우리 오랜만에 비밀 놀이터에 가서 놀까? 정말이야? 와, 신난다. 재밌겠다. 빨리 가요. 어제 비가 내려서 망가진 것 같아. 어떡해. 그만 돌아가자. 시트. 시트와 꼬마 버스들은 결국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하나, 우리 왔어. 시트, 나 가볼 데가 있는데 혹시 데려다 줄 수 있어? 그래, 알겠어. 고마워. 얘들아, 오늘은 이만 쉬렴. 네. 비밀놀이터가 망가져서 시투가 많이 속상한가 봐. 맞아. 시투에게 추억이 많은 소중한 곳이잖아. 어쩌지? 아! 얘들아, 이건 어때? 우리가 시투를 위해 비밀놀이터를 꾸며보는 거야. 우리가? 응! 시투도 우리를 위해 비밀놀이터를 만들어줬잖아. 이번엔 우리가 해보자. 우와, 좋은 생각이야. 자, 다 왔어.
고마워, 시트. 뭘? 그럼 난 가볼게. 응? 어, 애들이 많이 실망했겠는걸. 시트! 어? 조이, 안녕? 시트, 마침 잘 만났다. 왜? 이 도시에 자동차 놀이동산을 세우려고 하는데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거든. 자동차 놀이동산? 어, 혹시 놀이동산을 세울 넓은 장소가 있을까? 넓은 장소... 아! 비밀 놀이터! 비밀 놀이터? 놀이터가 폭우로 망가져서 꼬마버스들이 많이 속상해하고 있거든. 그래? 그럼 거기가 좋겠다! 한편 꼬마버스들은 시투를 위해 비밀 놀이터를 만들 계획을 세웠어요. 그럼! 나랑 로기는 라바콘을 빌려올게! 우린 폐타이어랑 나무판을 구해올게! 그럼 이따 비밀 놀이터에서 보자! 안녕하세요! 얘들아, 안녕? 여긴 어쩐 일이야? 그게 혹시 라바콘을 빌릴 수 있을까요? 라바콘? 그건 어디에 쓰려고? 아, 그게... 아, 경주하려고요! 아, 네, 맞아요! 그래? 알겠어. 대신 조심히 놀아야 한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에 쓸만한 게 있을까? 여기저기 찾아보면 있을 거야. 그렇겠지? 어? 폐타이어다! 어. 어. 여기 나무판도 있어! 이거면 되겠다! 좋았어! 꼬마 버스들은 각자 구해온 재료들을 가지고 비밀 놀이터에 모였어요. 이 정도면 비밀 놀이터를 꾸미는 데 충분하겠지? 그럼! 내일부터 열심히 꾸며보자! 그래! 시트 안녕! 어, 조이 왔구나? 놀이동산 설계도가 완성돼서 보여주려고! 짜잔! 어때? 우와, 멋진데? 이쪽에는 회전 목마를 설치하고 이쪽에는 관람차를 세울 거야. 꼬마 버스들이 정말 좋아하겠다. 시트! 어? 아, 너희들 왔구나. 조이! 어, 오랜만이야.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그야 당연히 너희들 보려고 왔지. 다음 날 꼬마 버스들은 남산으로 향했어요. 나는 바늘한 점프대를 만들게. 응. 시트가 기뻐하겠지? 당연하지. 와, 더 엉망이 됐잖아. 재료들도 금방 사라졌어. 누가 장난을 친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얘들아. 어? 이렇게 하면 구덩이를 채울 수 있을 거야. 그래, 우리도 같이 채우자. 좋아. 꼬마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겠는데? 아니, 무슨 수가? 누가 땅을 메워놓은 거지?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고 온 사이에 누가 다녀간 모양이야. 에휴, 다시 하는 수밖에 없겠네. 그럼 다들 시작하자고. 그래. 빨리 가서 비밀 놀이터를 꾸미자.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안 되겠어! 우리가 비밀 놀이터를 지키자! 어떡해? 그야 밤새 여기를 감시하면 되지! 뭐? 난 어두운 거 싫은데. 나도 밤에는 무서워. 그래? 일로 오기! 그럼 우리 둘이 남아서 지키자. 유령이라도 나오면 어떡해? 나도 싫다고. 그럼 너희들은 차고지로 돌아가. 뭐? 넌 여기 남아있으려고? 응! 혼자서라도 여기를 지킬 거야. 타요. 걱정 마! 난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나는 안 무섭다. 하나도 안 무섭다. 뭐지? 새였구나. 어? 누구야? 오지 마! 오지 말라니까! 가요!
우리 다 같이 비밀 놀이터를 지키자고. 언제는 유령 나올 것 같아서 싫다며. 어? 뭐? 내가 언제? 꼬마 버스들은 열심히 비밀 놀이터를 지켰어요. 로기, 일어나. 누구야? 꿈인가? 저기 누가 들어오고 있어. 우리 비밀 놀이터를 또 엉망으로 만들려나 봐. 어떡하지? 내가 숫자를 셀게. 셋하면 달려나가자. 알았어. 하나, 둘, 셋! 야! 누구야? 어? 얘들아. 시투? 너희들 여기서 뭐해? 그게... 설마 이 시간까지 여기서 놀고 있었던 거야? 사실은 비밀 놀이터를 지키고 있었어요. 뭐? 어? 비밀 놀이터를 지킨다고? 네. 그만 돌아가자. 시투. 비밀 놀이터는 시투한테 소중한 곳이니까 저희가 꼭 다시 꾸며주고 싶었어요. 너희들... 그럼 구덩이를 메운 게 너희들이었구나. 네. 하지만 비밀 놀이터를 지키긴 힘들 텐데 어쩌지? 네? 왜요? 왜냐하면 여기에 자동차 놀이동산을 만들 거거든. 자동차 놀이동산이요? 너희들이 더 즐겁게 놀 수 있는 곳을 선물해주고 싶었어. 우와! 정말이야? 그럼 놀이기구도 생기는 거예요? 그럼! 신난다! 꼬마 버스들은 자동차 놀이동산이 생긴다는 소식에 기뻐했어요. 뭐해? 버스 가서 타자! 그래, 좋아! 꼬마 버스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러게. 어때? 어? 얘들아. 시투. 잘 놀고 있니? 네. 너무 재밌어요. 네? 시투도 같이 타요. 네. 뭐? 어서요. 빨리 오세요. 알았어. 꼬마 버스들과 시투의 소중한 비밀 놀이터는 멋진 자동차 놀이동산이 되었답니다. 힘을 내, 토니! 햇살이 따뜻한 오후, 꼬마 버스들과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나 잡아봐라! 거기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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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저 좋아요! 길이만큼 빨리빨리 갈 수 없을 땐 내 말 듣고 따라해요. 하나, 둘, 셋! 거기 가는 노란 택시 잠깐만 정지! 고니! 얘들아! 뭐해? 우리랑 같이 미끄럼틀 타자! 미안! 난 지금 장기자랑 연습 중이라서. 장기자랑? 응! 남산 축제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거든. 그렇구나! 멋지다! 토니의 실력이라면 모두 다 좋아할 거야. 고마워. 난 사람들에게 랩을 들려줄 때가 제일 행복해. 너희도 보러 올 거지? 그럼! 꼭 보러 갈게! 고마워. 모두 와서 응원해요! 세이 힘내 토니! 힘내 토니! 세이 힘내 토니! 힘내 토니! 드디어 남산 축제 날이 되었어요. 대단한데? 그래도 난 토니 무대가 제일 기대돼. 맞아, 연습도 많이 했잖아.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다음 순서는 행복한 꼬마 래퍼 토니. 예! 뿜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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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
탈 수 없을 땐 내 말 듣고 따라해요. 하나 둘 셋. 거기 가는 노란 택시 잠깐만 정지. 빨간 차랑 파란 차는 조금만 더 전진. 예! 와, 잘한다. 도니 파이팅. 오, 제법인데. 그러게. 제 친구예요. 그래, 멋지네. 길이 너무 막히는 데 서두르지 마. 녹색 불에 멈추고 빨간 불에 출발해요. 어? 에? 빨간 불에 출발하라고? 녹색 불에 멈추래? 가사가 거꾸로 됐잖아. 빨간 불에 출발하면 큰일 나는데. 이게 아닌데. 도니가 당황했나 봐. 어떡해. 춤이라도 춰야겠어. 이게 뭐야, 도니? 죄송해요. 어떡해. 다음 날이 되었어요. 샤인 대단하다. 당연하지. 너희 어제 공연 정말 멋졌어. 맞아. 이 정도 가지고 뭘. 우린 언제나 멋지잖아. 토니는 왜 아직도 안 오지? 이렇게 늦은 적 없었는데. 혹시 어제 일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설마 녹색 불에 멈춰서 있는 거 아니야? 맞아. 빨간 불엔 출발하고 말이야. 요! 녹색 불에 멈추고 빨간 불엔 출발해. 요! 예! 너희들 그러지 마! 왜? 재밌잖아. 안녕. 토니, 어서 와. 늦게 와서 걱정했어. 토니. 안녕. 잘 가. 토니가 충격을 많이 받았나 봐. 맞아. 제일 좋아하는 음악 시간에도 가만히 있더라고. 아무래도 우리가 토니의 기분을 풀어줘야겠어. 어떻게 하면 토니의 기분이 좋아질까? 글쎄. 일단 각자 토니 기분을 어떻게 풀어줄지 생각해보자. 알았어! 꼬마 버스 타요! 토니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제일 먼저 라니가 나섰어요. 토니! 어? 라니야. 오늘 나랑 같이 가디언 X 보러 갈래? 어? 글쎄,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라서. 진짜 진짜 재밌을 거야. 토니랑 꼭 같이 보고 싶어. 같이 가자. 그래, 알았어. 잘 생각했어, 토니. 가디언 X를 보고 나면 기분도 훨씬 나아질 거야. 날씨입니다. 화요일부터 잦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뉴스만 끝나면 바로 시작할 거야. 비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시작한 축제 소식입니다. 우와! 왜 하필 지금 저 뉴스가 나오는 거야? 첫날 개최된 장기자랑 공연엔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그중 귀여운 실수를 한 자동차가 있어 큰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녹색 불에 멈추고 빨간 불에 출발해요! 난 이만 가볼게. 가디언 X는 다음에 보자. 토니! 핑! 어떡해. 토니의 기분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 이번에는 타요가 토니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함께 소풍을 나왔어요. 어때? 어? 밖에 나오니까 기분이 좋아지지? 고마워, 타요. 뭘? 시원한 바람을 쐬니 더 멋진 랩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근데 비가 올 것 같아. 아니야. 오늘 비 안 온댔어. 괜찮아. 아무래도 돌아가야겠다. 뭐? 아니야.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도 천둥은 안 치잖아. 그만 돌아가자. 다음 날, 로기는 토니와 함께 놀이동산에 놀러왔어요. 이게 된다, 그치?
차례야. 어, 로기 왜 그래? 어, 갑자기 움직일 수가 없어. 토토니 괜찮아? 어, 괜찮아. 내가 얼른 가서 토토를 불러올게. 조금만 기다려. 어, 토니. 이게 아닌데. 이게 뭐야? 괜히 토니 기분만 더 상하게 해버렸어. 맞아. 이제 어쩌지? 얘들아. 뭐? 안녕. 안녕하세요. 여기는 무슨 일이세요? 어, 우린 공연하려고 왔어. 여기서 종종 공연하는데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 그렇구나. 어? 난 사람들에게 랩을 들려줄 때가 제일 행복해. 아, 그래. 왜 그래, 다니야? 얘들아, 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뭔데? 고마워, 토니. 뭘? 안녕히 계세요. 조심히 가렴. 토니! 어? 안녕! 배달은 다 끝났어? 아니, 아직 조금 남았어. 그래? 그럼 배달 끝나고 공원으로 올래? 알겠어. 그런데 왜? 오면 알게 될 거야. 가니가 어? 어딨지? 어? 마음이 가니 나왔어. 토니 왔구나. 노래 정말 좋지 않아? 어, 어 같이 공연 보려고 불렀구나. 마음을 전하는 말 고마워요. 우와. 고마워요. 고마워요. 참 고마워요. 제니랑 지니 정말 멋지지 않아? 어. 나도 저렇게 공연을 멋지게 마쳤으면 좋았을 텐데.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은 특별손님의 무대입니다. 특별손님? 글쎄, 누굴까? 멋진 꼬마 래퍼, 토니를 소개합니다. 어? 저요? 토니, 어서 나가봐. 토니의 랩을 다시 듣고 싶어. 얘들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토니, 이건 널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무대야. 어? 너희들이? 지난번에 축제 장기자랑에서 실수해서 속상해했잖아. 연습한 대로 마음껏 잘하고 네 기분이 나아지면 좋겠어. 얘들아. 뭐해? 어서 무대로 가봐. 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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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얘들아. 한번 열심히 해볼게. 토니 화이팅! 그럼 시작해볼까? 응. 요 길이 막혀 빨리빨리 갈 수 없을 땐 내 말 듣고 따라해요. 하나 둘 셋. 거기 가는 노란 택시 잠깐만 정지. 빨간 차랑 파란 차는 조금만 더 전진. 길이 너무 막히는데 서두르지 마. 빨간 불에 멈추고 녹색 불에 출발해요. 미쳤어. 역시 토니는 랩을 할 때 가장 행복한 꼬마 배달 트럭이에요. 멋져요, 토니. 조이의 마술 공연. 화창한 오후, 꼬마 버스들이 조이의 마술 공연을 보러 왔어요. 조이 마술 공연 정말 오랜만에 본다. 응, 기대돼. 어? 어? 어 그런데 왜 우리만 있지? 그러게. 오늘 공연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말도 안 돼. 이상하다. 어? 우와, 시작하나 봐. 재밌겠다. 조이의 마술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어? 우와. 지금부터 마술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관객들이 없어서 조이가 실망했나 봐. 어떡하지? 대신 우리가 더 크게 환호하자. 그래. 짜잔. 우와! 자. 로기 자면 어떡해? 졸리단 말이야. 자, 분명히 안에 아무것도 없죠? 이제 모자에서 비둘기 나올 차례네. 자! 끝났다. 오늘 조이 공연 어땠어? 어? 살짝 지루하지 않았어? 어떤 마술을 할지 다 아니까 지루하더라고. 맞아. 조이! 조이! 그게 아니라요. 오랜만에 왔는데 미안해 얘들아. 아니에요. 조이 마술이 너무 재미있어서 많이 보는 바람에 그랬나 봐요. 맞아요. 안 그래도 요즘 관객이 많이 줄어서 고민이었거든. 조이. 그럼 이제껏 보지 못한 새로운 마술을 하는 건 어때요? 새로운 마술? 네, 그럼 관객들도 예전처럼 자주 보러 올 거예요. 하지만 난 관객들이 어떤 마술을 좋아할지 모르겠는걸. 저희랑 같이 알아보면 되죠. 정말? 그래줄 수 있니? 물론이죠. 저희만 믿으세요. 정말 고마워. 이 머리야. 꼬마 버스들과 조이는 지미와 제니의 공연을 보러 왔어요.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참 조이 이제 다 왔어요. 고마워. 눈빛만봐도 뚱하는 우리 사이 신비한 마법 같아. 세상에서 가장 너와 나. 지미와 제니 노래는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아, 정말 좋은데? 조이, 공연은 어땠어요? 정말 즐거웠어. 그래서 말인데, 나도 공연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건 어떨까? 우와,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노래에 맞춰서 마술을 선보이면 관객들이 더 즐거워할 거예요. 우와, 정말 재밌겠는데? 고마워, 얘들아. 말이야. 다음으로 꼬마 버스들과 조이는 자동차 놀이동산에 왔어요. 여긴 왜 온 거야? 친구들이 제일 신나하는 곳은 놀이동산이거든요. 우와, 재밌겠다. 신난다. 어서 타러 가자. 로기, 같이 가. 정말 못 말린다니까. 와, 정말 재밌겠는데? 보는 것도 재밌지만 직접 타면 훨씬 더 재밌어요. 맞아요. 직접 타면 더 재밌다고? 아! 얘들아! 네? 놀이기구를 직접 타듯이 마술도 직접 체험해보면 어떨까? 그럼 조이랑 같이 마술을 하는 거예요? 관객들이 공연에 직접 참여하면 마술을 더 즐겁게 관람할 수 있을 거야. 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조이는 꼬마 버스들과 함께 차고지로 왔어요. 얘들아, 정말 고마워. 너희 덕분에 재밌는 마술이 많이 떠올랐어. 그런데 친구들 말고 너희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야? 그게 당연히 가디언 X죠. 가디언 X? 조이는 꼬마 버스들과 함께 가디언 X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로기, 저 사람이 가디언 X야? 이제 시작해요. 내려줘! 내려달란 말이야! 넌 이제 내 포로다! 멈춰! 에? 아니, 넌 가디언 X! 받들어! 레이저 전!
이야, 가디언 X 정말 멋있는데 덕분에 좋은 아이디어도 떠올랐어. 와, 그게 뭔데요? 가디언 X처럼 멋지게 인지를 구하는 마술을 하는 거야. 어때? 와, 재밌겠다. 고마워 얘들아. 나 열심히 준비해 볼게. 저희도 도울게요. 꼬마 버스들은 친구들에게 조이의 새로운 마술 공연을 알렸어요. 스피드, 샤인! 우리가 정말 재밌는 곳 알려줄까? 어? 그게 어딘데? 누리야! 어? 안녕, 얘들아. 우리 같이 조이의 마술 공연 보러 갈래? 가자, 가자! 조이가 이번 공연에서 엄청난 마술을 보여준대! 우와, 재밌겠다! 우리 다 같이 보러 가자. 드디어 조이가 새롭게 준비한 마술을 선보이는 날이 되었어요. 와, 기대된다. 빨리 보고 싶어. 나도. 신사숙녀 여러분, 조이의 마술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특별 진행을 맡은 타요예요. 타요잖아. 오늘은 조이와 함께 직접 마술을 체험해 볼 수 있어요. 혹시 공연에 참여하고 싶은 분 있나요? 뽕뽕이야. 와, 저도 할래요. 그럼 뽕뽕과 하트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아, 재밌겠다. 살려주세요! 후후, 널 구하러 올 자는 없다! 하하하! 저게 뭐야? 하티가 악당인가 봐! 도와줘요, 조이! 당장 봉봉을 풀어줘!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지옥! 어떻게 된 거지? 무대가 하나도 안 보여.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나왔잖아. 너무 신기해요. 조이 마술 공연 너무 재밌다. 매일 보고 싶어. 축척이 없게 무슨 일 있니? 그럴 때 나를 한번 따라해봐. 긴긴 얼굴 예쁘지 않아? 웃는 얼굴이 좋잖아. 우와. 정말 재밌었어요. 최고예요, 조이. 모두 너희가 도와준 덕분이야. 고마워, 얘들아. 뭘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멋진 선물을 준비했어. 선물이요? 응, 선물. 환상의 불꽃이 피어나라.
친구들 덕분에 조이가 멋진 마술쇼를 선보일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모두들. 도리를 위한 깜짝 선물. 늦은 저녁, 타요가 마지막 운행을 하고 있어요. 어? 도리네 아빠잖아? 안녕하세요. 어? 타요구나? 이렇게 늦게 집에 가시는 거예요? 회사 일이 바빠서 매일 야근이네. 얼른 타세요. 제가 빨리 모셔다 드릴게요. 고마워. 출발합니다. 둘이야. 아빠, 언제 와요? 아빠 오늘도 늦어. 너무 늦었으니까 먼저 자. 알겠어요. 조심해서 오세요. 사랑해, 둘이야. 둘이에요? 요즘 일이 늦게 끝나서 잘 못 보거든. 그래도 곧 둘이 생일이니까 그때 멋진 선물을 주면 좋아할 거예요. 사실 선물로 뭘 줄지도 못 정했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몰라서 말이야. 그래요? 우와! 멋있다! 가디언 X가 나가신다! 슈! 나 한 번 만져봐도 돼? 안 돼, 내 거야! 나도 가디언 X 갖고 싶다. 아! 가디언 X 장난감 어때요? 가디언 X? 네! 둘이가 정말 갖고 싶어 했거든요. 선물하면 좋아할 거예요. 그래? 그럼 이번 주말에 사러 가야겠다. 주말에는 저도 쉬니까 같이 갈게요. 그래 주겠니? 이거 든든한 걸. 타요와 두리 아빠가 두리의 생일 선물을 사기로 한 주말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타요, 쉬는 날인데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뭐려? 그러저나 가디언 X가 인기가 많던데. 장난감을 구할 수 있을까?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어서 출발해요. 그래. 네? 다 팔렸다고요? 워낙 인기가 많아서요. 죄송합니다. 할 수 없죠. 수고하세요. 네. 다 팔렸다는데 어쩌지? 괜찮아요. 어서 다른 가게로 가봐요. 그래. 타요와 두리 아빠는 장난감을 구하기 위해 한참을 돌아다녔지만 여기도 다 팔렸어요. 정말요? 어디서도 장난감을 구할 수 없었어요. 여기도 없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빨리 가자. 여기가 마지막 가게예요. 여기엔 있어야 할 텐데. 가디언 X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게. 네. 그런데 사람이 정말 많은데요. 얼른 줄부터 서야겠다. 자, 여기 있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세요. 이게 마지막 물건이에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다행이다. 둘이가 좋아하겠지? 가디언 X. 다 팔렸대. 다음에 다시 오자. 진짜 스티커 다 모으면서 사준댔잖아요. 미안해. 다른 데 다시 가볼까? 자, 여기. 이건 네가 가져. 앞으로도 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한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뭐려. 가디언 X 장난감은 또 어디서 구하지? 그러게요. 이제 파는 곳도 없을 텐데. 우리 진짜 가디언 X한테 사인을 받는 건 어때요? 사인? 네! 피노트한테 들었는데 가디언 X가 오늘 남산에서 촬영을 한댔어요. 그래? 그럼 어서 가보자. 네! 타요와 두리 아빠는 가디언 X를 만나러 남산 촬영지에 왔어요. 저기인가 봐요. 그래?
그런데 가디언 엑스는 안 보이는군. 이쪽은 촬영 중이라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아무래도 저쪽이 촬영장인가 봐요. 내가 가서 물어볼게. 저 여기서 가디언 엑스 촬영하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사인도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촬영이 길어지면 밤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기다리면 되죠. 조금만 기다리면 사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요? 빨리 만나면 좋겠어요. 오래 걸리긴 하네. 어느덧 밤이 되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가디언 엑스다. 촬영이 끝났나 봐요. 뭐? 어디? 가디언 엑스. 어? 잠시만요. 네, 무슨 일이시죠? 저 사인 좀 부탁드려요. 아, 네. 촬영이 늦어져서 사인을 못 받을까 봐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아, 그럼 지금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네. 곧 아들 생일인데 가디언 엑스 팬이라 사인을 꼭 선물로 주고 싶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고맙습니다. 둘이가 좋아하겠지? 저 잠시만요. 네? 지금까지 기다려주셨는데 제가 더 좋은 걸 선물로 드릴게요. 더 좋은 거요? 우와. 직접 가디언 엑스가 돼서 나타나면 아드님이 더 좋아할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그럼 좋은 시간 보내세요. 정말 잘 됐어요. 그러게. 꼬마 버스 타요. 다 왔습니다. 고마워 타요. 네 덕분에 정말 멋진 선물을 준비한 것 같아. 말이야. 그런데 가디언 엑스가 어떻게 등장하면 좋을까요? 글쎄. 시작한다. 아빠, 아빠, 저거 보세요. 어? 뭐? 가디언 엑스예요. 가디언 엑스. 가디언 엑스, 이 못된 악당! 나 가디언 엑스가 용서하지 않겠다! 와, 정말 똑같은데? 전 못된 악당들을 물리치는 가디언 엑스가 제일 좋아요! 아, 그래? 둘이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을 연기하는 거야?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악당이랑 썬더볼트는 어떻게 하지? 그런 거라면 저한테 맡기세요! 드디어 둘이의 생일 아침이 되었어요. 둘이야, 일어나야지. 생일 축하해, 둘이야. 고마워요. 어? 그런데 아빠는요? 글쎄, 어디 가셨지? 내 생일도 잊으신 게 분명해요. 아빠는 정말 너무해. 어, 둘이야! 어? 타요가 왔나 보네. 어서 나가봐. 아, 네. 두리야, 안녕? 타요, 무슨 일이야? 생일 축하해, 두리야! 고마워, 타요. 우리 같이 생일 축하할 겸 공원에 놀러 가는 게 어때? 공원? 그래, 좋아. 우리 뭐하고 놀까? 숨바꼭질 어때? 그래, 좋아. 어이, 거기 꼬마들. 너희들은 누구야? 우리 지구를 정복하러 온 무시무시한 악당님이시다. 맞아. 너희들 뭐하는 거야? 어? 저기 썬더볼트다. 지압. 이 못된 악당, 나 가디언 엑스가 용서하지 않겠다.
야야! 가디언 X잖아! 받아라! X 파워! 가디언 X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우와! 가디언 X 고마워요! 이쯤이야 문제 없지. 정말 고마워요, 아빠! 둘이야, 아빠인 줄 어떻게 알았어? 전 처음부터 알아봤는걸요. 이거 들켰네. 생일 축하해, 둘이야. 고마워요, 아빠. 제가 본 가디언 X 중에 최고였어요. 정말? 그럼요. 역시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져요. 둘이야. 이야, 생일 축하해. 모두들 고마워. 그런데 너희들 어? 악당 분장이 정말 잘 어울리는데. 뭐? 둘이를 위한 아빠의 깜짝 선물이 멋지게 성공했어요. 생일 축하해요, 둘이. 환상의 짝꿍. 화창한 아침, 꼬마 자동차들이 체육 수업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앞에 있는 친구와 함께 타이어 주고받기를 해볼 거예요. 재밌겠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미안, 괜찮아? 야! 자! 라차! 자! 호유! 가가가! 자! 마지막이야, 스피드! 자! 문제 없지! 좋았어! 와, 잘하는데? 둘은 정말 환상의 짝꿍이구나. 다들 정말 잘하지 않아? 맞아, 맞아. 샤인! 어? 스피드, 무슨 일이야? 이거 봐봐. 어? 그게 뭐야? 이건 우리 둘의 우정 배지야. 우와, 멋지다. 내가 네 것도 준비했지. 짜잔. 우와. 고마워, 스피드. 정말 마음에 들어. 샤인, 우리 앞으로도 항상 함께하는 거야. 알았지? 당연하지. 얘들아. 어? 아, 샤인. 이것 봐라. 멋지지? 어? 그게 뭐야? 스피드가 선물해준 우정 배지야. 호호호. 우정 배지? 그냥 고물 같은데? 뭐? 고물이라고? 티치 선생입니다. 치. 여러분에게 전할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샤인.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스피드, 무슨 일이야?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반의 샤인이 멋진 자동차 무대 선발 대회에 나가기로 했어요. 샤인이 우승하면 앞으로 해외에서 모델로 활동하게 될 거예요. 샤인 정말이야? 진짜? 샤인,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할게. 네, 열심히 준비할게요. 샤인이 해외로 간다고? 스피드, 나 대회 준비하러 갈 건데 같이 갈래? 어? 그래. 샤인, 그 대회는 언제 지원한 거야? 얼마 전에 대회 포스터를 보고 지원했어. 사실 내 꿈은 레오 같은 스타가 되는 거거든. 레오? 응. 예전에. 레오! 도로를 달리다 환호 소리가 들려서 무슨 일이지?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봤더니 글쎄! 어? 레오가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날 레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와, 멋지다! 나도 레오처럼 멋진 스타가 되겠다고 결심했어. 이번에 꼭 우승해서 모델이 되고 말 거야.
그렇구나. 그러려면 근사하게 꾸며야 해. 서두르자 스피드. 스피드와 샤이는 대회 준비를 위해 하나를 찾아갔어요. 대회 준비를 도와달라고? 네. 대회 나가려면 멋지게 꾸미고 사진도 찍어야 하거든요. 그래? 좋아, 내가 도와줄게. 우와, 고마워요 하나 누나. 어떻게 꾸미는 게 좋을까? 아, 그게 좋겠다. 잠깐만. 네. 짠. 우와. 우와. 샤인에게 잘 어울리는지 한번 달아볼까? 네. 스피드, 잠깐만 기다려. 샤인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 안 그래, 스피드? 어? 그래. 샤인이 해외로 가고 나면 지금처럼 같이 놀 수 없겠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와! 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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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인 돌아와. 아니야, 아니야. 설마 샤인이 우승을 하겠어? 스피드. 어? 나 어때? 샤인 정말 멋져. 그렇지? 네, 샤인이 우승할 것 같아요. 고마워. 어떡해, 너무 멋지잖아. 스피드, 어? 나 어떠냐니까. 멋지지 않아? 멋있어. 고마워요 하나 누나. 마음에 쏙 들어요. 다행이다. 근데 하나 언니, 어? 저 배지는 계속 달고 있는 거예요? 글쎄. 대회 때는 떼지 않을까? 멋지게 꾸민 샤인은 하나의 도움을 받아 사진을 찍고 있어요. 좋아! 와, 샤인 정말 잘한다. 이러다 정말 우승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저렇게 멋지니 샤인이 당연히 우승하겠지. 신난다. 나도. 자, 그렇죠. 자, 야호. 샤인이 해외로 떠나고 나면 다신 볼 수 없을 거야. 샤인 잠깐만. 네? 왜 그러세요? 이 배지는 떼는 게 어때? 지금 모습이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아, 네. 그럼 떼주세요. 아, 우리 우정 배지를 뗀다고? 이제 샤인은 우리 우정보다 대회가 더 중요하구나. 어때? 훨씬 나아 보이지? 네, 더 멋있어요. 난 갈래. 어? 벌써? 어? 아, 내가 너무 멋지니까 샘이 나서 그렇구나. 샤인 정말 너무해. 스피드, 너 어디 가? 꼬마 버스 타요. 촬영을 마친 샤인은 하나와 하트를 따라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스피드가 왜 화난 거지? 자, 자. 어? 많이 낡았네. 샤인, 이건 버려도 되지? 안 돼요. 어? 그건 스피드와 나눠 가진 우정 배지거든요. 아, 그랬구나. 미안. 괜찮아요. 그런데 샤인, 우승하면 정말 해외로 가는 거야? 샤인이 떠나면 스피드가 많이 서운하겠다. 스피드가? 응, 너희 둘이 항상 같이 다녔잖아. 샤인이 없으면 스피드가 외롭겠는걸? 그러게. 샤인, 우리 앞으로도 항상 함께하는 거야. 알았지? 당연하지. 스피드는 나랑 헤어지게 될까봐 속상했던 거구나. 저 하나 누나, 부탁이 있어요. 뭔데? 다음 날 꼬마 자동차들은 학교에 모였어요. 여러분, 샤인이 대회에 나가기 전에 인사를 하러 왔어요. 어떻게 꾸몄을까? 내가 어제 봤는데 정말 멋졌어. 샤인, 들어오렴. 얘들아, 안녕. 저건 우리
우정패치잖아. 샤인. 저게 뭐야. 이상해. 얘들아, 나 열심히 해서 우승하고 올게. 다들 기대해. 스피드. 샤인, 갑자기 왜 장식을 바꾼 거야? 우리 우정보다 멋진 건 없잖아. 샤인, 역시 넌 정말 멋져. 우승해서 해외에 가도 날리지면 안 돼? 당연하지. 내 맘속엔 언제나 네가 있는 걸. 샤인, 스피드. 저 모습으로 우승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다음 날 꼬마 버스들과 스피드가 차고지에 모여 자, 이제 대회를 지켜보고 있어요.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이 멋진 차들 중 누가 우승을 하게 될까요? 진짜 저 모습으로 대회에 나간 거야? 조용히 해. 이제 발표하잖아. 우승차는 바로 제발 샤인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축하합니다. 자, 에이스는 앞으로 나와서 봐봐, 내가 안 될 거라고 했잖아. 말도 안 돼. 얘들아. 샤인. 수고했어 샤인. 응, 고마워. 내가 뭘 했어? 그 배지 달면 절대 우승 못한다니까. 여기. 난 오히려 우승 못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정말? 우승하면 너랑 한 약속을 지킬 수가 없잖아. 약속? 잊었어? 우리 항상 함께 하기로 한 거. 샤인! 정말 저 둘은 환상의 짝꿍이라니까. 넌 정말 소중한 내 친구야. 목말려 정말. 스피드와 샤인이 헤어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그 우정 변치 말아요. 첼로의 주인. 화창한 오후, 운행을 하던 피넛이 마지막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도착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마워. 고마워, 피넛. 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어서 차고지로 돌아가야겠다. 이게 무슨 소리지? 가방이잖아. 누가 두고 내린 거지? 강아지랑 같이 탔던 승객이 두고 내렸구나. 빨리 찾아줘야겠다. 자. 아까 여기서 내렸는데. 벌써 가버렸나 보네. 가방을 잃어버려서 걱정하고 있을 텐데. 안녕 피넛. 안녕. 고마워. 안녕히 가세요. 와. 누리야. 왜? 혹시 오면서 큰 강아지 데리고 있는 선글라스 낀 남자 못 봤어? 글쎄. 못 본 것 같은데. 어쩌지? 가방을 찾아줘야 하는데. 아, 오늘은 못 봤지만 그 사람 몇 번 태웠던 것 같아. 정말? 응, 항상 시청 앞에서 내려줬었어. 시청이라고? 응, 그곳에 가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얼른 가봐야겠다. 고마워. 잘 가. 뭐? 첼로를 잃어버렸다고? 아무래도 연주에 참여는 어려울 것 같아. 어쩌지? 네가 이번 연주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데. 정말 미안해. 이쪽인가? 찾았다! 얼른 전해줘야지. 안녕하세요. 혹시 아까 버스에서 가방 두고 내리지 않았어요? 가방? 정말 고마워, 피넛. 뭘요? 악기가 없어서 공연을 포기해야 하나 했는데 정말 다행이다. 그러게. 그게 악기 가방이었구나. 그럼 이제 연습하러 갈까? 그래. 그럼 또 보자. 네. 다음 날 운행이 없는 피넛이 신나게 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어제 그 아저씨네.
피넛, 안녕. 또 만났구나.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으로 연습하러 가세요? 그럼 제가 태워다 드릴까요? 마침 오늘 운행도 없거든요. 그래 줄래? 물론이죠. 어서 타세요. 고마워. 참, 내 이름은 한스라고 해. 그리고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 멀려. 그런데 한스는 항상 강아지랑 같이 다니네요. 얜 해피라고 하는데 해피는 맹인 안내견이라 항상 내 옆에 있어. 맹인 안내견이요? 난 시각장애인이거든. 그런데 절 먼저 알아보셨잖아요. 난 보지 못하는 대신 소리를 잘 들어. 차 소리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아, 그랬군요. 도착했습니다. 안 내리세요? 저기 피넛, 미안하지만 남산으로 가줄 수 있겠니? 남산이요? 한스의 부탁을 받은 피넛은 함께 남산으로 왔어요. 도착했습니다. 상쾌하다. 그런데 한스, 연주회 연습에 안 가도 괜찮아요? 솔직히 나 연주회 무대에 서고 싶지 않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대에 서는 게 무서워. 무섭다고요? 얼마 전 정말 중요한 연주회가 있었어. 그런데 많은 사람 앞에서 연주를 하려니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 결국 공연 중 큰 실수를 하고 말았어. 결국 나 때문에 공연을 망쳐버렸지. 그 뒤론 무대에 서는 게 너무 무서워. 그랬구나. 그래도 남산에 오니까 좋다. 이렇게 자연의 소리를 듣고 있으니 걱정도 사라지는 것 같아. 데려와줘서 고마워, 피넛. 기분이 좋아졌다니 다행이에요. 꼬마 버스 타요! 이제 그만 돌아갈까? 네! 아저씨, 이게 뭐예요? 되게 크다. 여긴 첼로라는 악기가 들어있단다. 우와, 나도 보고 싶어요. 그래? 자. 우와, 이거 소리 들려주시면 안 돼요? 그건. 네? 갑자기 그런 부탁을 하면 어떡하니? 죄송해요, 당황하셨죠? 난 그냥 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런 건데. 알았어, 꼬마야. 내가 연주해 줄게. 정말이야? 우와, 기대된다. 저렇게 기대하는데 실수하면 어떡하지? 한스가 긴장했나 봐. 그래도 남산에 오니까 좋다. 이렇게 자연의 소리를 듣고 있으니 걱정도 사라지는 것 같아. 그래, 한스.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여봐요.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걱정이 사라진다면서요. 자연의 소리?
정말 멋졌어요. 고마워. 네 덕분에 무사히 연주를 마칠 수 있었어. 아이 뭘요. 이제 연주회에서도 당당히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아. 키넛, 며칠 뒤에 연주회가 있는데 와줄 수 있니? 네, 꼭 갈게요. 아, 정말 기대된다. 그래? 며칠 뒤 연주회 날이 되었어요. 한스, 화이팅! 한스, 시작해. 어떡하지? 너무 긴장돼서 연주를 못하겠어. 왜 연주를 안 하는 거지? 그러게 말이야. 한스, 왜 그래? 한스!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여봐요.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걱정이 사라진다면서요. 그래, 해보는 거야. 연주 정말 멋졌어요. 다 피넛 덕분인걸. 네? 피넛의 조언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난 오늘 연주를 시작도 못했을 거야. 이리 와봐. 내가 꼭 안아줄게. 한스, 조심해요. 정말 고마워, 피넛. 저도 한스가 연주회를 무사히 마쳐서 너무 기뻐요. 한스는 피넛의 도움을 받아 연주회를 멋지게 해냈어요. 밝게 빛나는 보름달처럼 둘의 우정도 밝게 빛날 거예요.